아그들아, 어메가 어디서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자가용을 안나 얻어버렸다. 그래, 나도 좋구만. 좋게 됐어, 이제. 짱짱해. 아까 는 등 어디? 짱짱, 좋아. 누가 쉴다 준 데도 미안하고. 근데 요건 마음대로 내가 갖고 댕. 안 부서지면 좋겠어. 안 부서지면 좋겠어요. 평생 나 죽는 날 그냥 쓰고 죽게. 나 죽을 때 그냥 찔라고. 죽는 날 그냥 일을 해다 줘야 거니. 우리 집안에는 많이 그래. 우리 저 당숙모라고 아까 저 작은 집에 그 어머니도 홍 두드려 놓고 그날 돌아가셨는데 뭐 홍 가실인데 홍 두드려 놓고 까불라 놓고 어메도 그러고 할 일 다 해놓고 가면 쓰겄다 싶은데 내 일은 언제나 끝이 날까 모르겄다. 올해는 밤도 포도시 한가만히 주셨는데 돈도 안 되겄다. 우리 요 뱀이 주면 돈을 많이 받으면 손재들 주면 풍겨분명히 주고 좋아라 하고 할머니 할머니 더 그럴 거인데 이쁘라고 하고 할머니도 그럴 거인데 우리 손자들이 좋아라고 할 거인데 아 돈 주고 있자지 싸지 싸고 사과 다누고 이거 갖다 팔아봤자 존놈만 존놈만 그래서 보낼 거인게 뒀다가 삶아 먹어라. 한나스 까먹다 보면 삼동이 언제 간지 모르게 가볼 거이다. 열 개라도 백 개라도 손자들은 다 예뻐. 미운 놈 없어. 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참 애안하고 짠하고 그렇게 사랑해. 손자들이. 손자들이 사랑해. 녀석끼는 그렇게 안 키워봤어. 안 예뻐. 별로 키웠어 근데. 아 손자는 그렇게 예뻐. 아그들아, 어메는 뻘로 키웠어도 모다 옹실옹실 잘 커져서 고맙다. 알지게들 살으라고 당부 몇 마디 남길란다. 날이 잔 선선해진성 싶더니 그새 쌀쌀해진다. 뭐다 잘 있지야? 그러나 어메 사는 시상은 언제나 평질로 들어설랑고 한년이라고 깔끔하기다. 이제 갈 때가 다 돼야 간디. 이렇게 세상을 살아. 구질이가 뭐 땡기고. 너 난대대기도 바란대기도 없어 우리. 그러고 살아요. 그때 살던 고향인께 모두 밥이라도 주고 오라고 쌓고 밥 먹으러 양식이 없다고 없다 소리를 안 해 나 그렇게. 너네 묵종밭에 있는 쑥이라도 내 노력으로 해서 묵으려고 애를 쓰지. 생전 꽁으로 뭐 얻어먹으려고는 안 해본 사람이다. 여기 있다고 임재가 비가래. 우리 밭이 쎄프세요. 쌓기가 쉬워오구만. 쭈리 포도포도한 좋구만. 봄에 쑥맨이 뭔지 봐. 냄새 맡아봐. 겁나게 냄새 좋아. 냄새 좋아. 요거 멀려놓으면 이 관에 4,000원. 그냥 관으로. 우리도 요런 땅 있었다마는 보라선 너가 아버지가 남겨놓고 간 빚 갚아불고 이날 평상 일 잘하는 몸땡이 한나로 살았니라. 하래 두 마죽이 썩 뺐소 나락을 나시로
그게 너벌 어디로 왔어 우리 집으로 장근. 두 마디로 혼자 답이. 저우 너무야를 뒤로 오래 그렇게 낯질 자른다고. 낯질 자른다고. 그러고 어딜 가나 치사 듣고 살았다마는 일 잘한 것도 소양없더라. 죽고 살고 해도 복주머니가 째깔한 게 가난은 못 면은 것들한 마다. 개복도 무겁다 하는 복이 있어야 살아. 복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 오랜간 무사지. 없는 집으로 와는 게 이래. 아이고 하소서. 일복만 탔어. 탄다고 탄게 일복만 탔어. 친정에 있어도 아버지가 일진을 갚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일이 먹고 살고 남의 해다 떼고 그러고 살았지. 아이고 시방도 그런 보호를 살았어. 서방법도 없을란 게 우르메가 신랑이 술만 안 먹으면 된다고 선도 안 보고 여부러뜨라 한다. 아버지가 술을 술로 삼게 술만 먹으면 잔소리를 오고 어머니를 두드려 패싸 술이 취해갖고 그냥 앙앙거리 술만 많이 먹고 잔소리를 얹게 일도 해주지도 않은 선 뭔 잔소리만 하냐고 뭐 두드려 패뿌러 앞지를 아버지가 엄마를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몸쓰러가 나서 술 안 먹은 대로 너는 이후야겠다 그랬어. 그래갖고 15세 병든 서방한테 시집을 왔지. 와서 본 게 당장 저녁거리도 없더란마다. 그러니 배가 산만이나 해갖고도 품팔로 댕겼지. 일 땡기라고 뭐 애기를 패갖고도 일을 땡기고 아니 너무 일을 하다가 배가 저녁에 와서 밥을 먹고 왔는데 그 집에서 집에 와서 애기를 돌려 그래도 아이고 왜 배가 아플까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새벽이 났어. 새벽에 우리 아들을 9월 9일 날인데 너무 나락비어 내가 낮에는 나한테 온 자석들 어쩌든지 밥은 안 굶겨야 것 아니냐. 근게 품팔로 안 간 날은 또 저 오봉산을 다 더투고 댕겼지. 1봉, 1봉, 2봉, 3봉, 4봉, 5봉. 5봉. 다섯 개 5봉. 다섯 봉상 아니요? 이런 데 다 댕임선 약하고 저런 데 다 댕임선 전도미 그냥 댕임선 약하고 그러다가 팔아갖고 양석 팔아 이고 아이고 쏴거라. 배고라 감선 산천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알 것이었나 댕인데 알 것이오. 그런 게 어메 마지막 산에 가는 길이나 조금 편안하게 해주시면 쓰겄다. 아이, 솔 몇 다발 비어다 놨더니 어메 혼자 묵기는 넘다 마냥 장에 가서 조카 풀어봐야 쓸랑갑다. 아다! 어저께 검지락 품비를 땅게 분께 요놈 갑이 임사 한나잘. 온께는 정대가 대푸소 집 온께. 그런 걸 와도 개르소 한나잘 내 개르소 하래 내 개르소 하래 내. 아이고 우리 아들 있었으면 꼴깡 들어서 실어다 줬을 거인데 네가 아파서 병원에 가 있은 게 나도 힘이 없다. 내가 시장에 가면 감어 우리 아들이 갖다 주고 그랬어요. 뭘 갖다 주고 믿어가 주고 막 지가 지게에다 짊어지고 가고 너무 무릎 나이 캐너무 너무 팔아다가 양수 팔아먹고 살았어요. 양수 팔아먹고 살았어요. 그 생각을 보면 그냥 꿈속했대요. 꿈속했대요. 아이고 못 가겠어. 그간도 취급 됐을까. 나 살기도 힘에 붙여서 평생 너희들한테 그늘이 못 대어준 게 죄만 싫었다. 부모 복을 못 타고 안 부모 복을 타야
좋은 데가 생겼으면 그러니까요. 아이고 고생이야. 고생한 건 바로 그때 누르고. 아이고. 나는 힘 안 들어요. 아들 힘이 들지. 힘이 들고 제일 애써 시방. 아이고 누가 할까 모르겠어. 아이고. 걷다가 아들은 너 한 나라 혼자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많을 거이냐. 어메라도 그 짐 덜어줘야 할 거인디 걱정이다. 젊은 각시 쪽에는 장이 와도 열 와서 말도 잘 못했는데 어메도 인자 장군 다 되어버렸다. 예, 아줌마들 여름 한나석 갈아주시오. 짜요, 사시오. 이러시오, 예? 하나 사시오. 하나 갈아주시오. 하나 사시오. 아이고, 장날 아닌 줄 알면서도 이불 얹게 요리 왔더니 통 손님이 안 붙는다, 어쩌거나. 만두 속을 하면은 뻣뻣으로 무출을 해야 되는지. 응, 저 할매하고 네. 우리 인연이 또 그게 아니잖아. 네. 그렇게 또 갈아주려고. 고맙소. 고맙기는 엄마 하루 종일 있어도 한나도 안 사가. 안 사가? 안 사가. 그런 줄 알아요. 한나에 2,000원씩 해갖고. 이런 양반들 덕분에 없는 살림에도 빚은 안 지고 너희들 키워 아니라. 여러분 갖고 가? 아니 받아. 아니 필요 없어. 아니 우리 필요 없어. 네.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 네. 고맙소이. 고맙소. 나는 갈아줘. 저리 가도 그리고 요리 가도 그래. 차란 말 아니. 그래도 놔두면 차가. 알아서 돌아오고 그러고 주면 줘. 부르면 주고 알아서 장사해본 사람이나 사 먹어본 사람들이나 알아서 줘. 그대로 나는 가져가고 그래. 뭐 내 더 들어 더 줘라 덜 들어 아니 본래 그래 한 다발 더 주고 자. 근데 네 엄마 당만 주고도 말해. 그러니까 사람은 돈보다 인심을 얻어야 하고 재물보다는 신용을 쌓고 살아야 쓰는 거이다. 아그들아, 놈을 매까지 묻히려고 오고 있은 게 전에 너희들 둘레둘레 앉혀놓고 제수장만 얻은 생각난다. 제삿날이 돌아오면 너무 일을 하다가도 내일은 제사라 내가 못 가고 좀 꽤 쌀 안 돼서 준 사람도 있어. 몇 밥이라도 해놓으라고. 많아, 요동이. 몇 밥 준, 몇 밥 해놓으라고. 그렇게 인심이 좋은데라 여유가. 하. 그러고 없는 집에 1년이면 지사가 6번이었니라. 뜨가 아버지가 장남 아니래도 지내야 쓰겠다는데 우짜거이냐. 그러니까 내 파자가 그런갑다 그래야 해. 하. 내 보기 그렇다 그래야지. 뭐. 그 어쩌고요. 왔다 갔다 한탄 듣고요. 말 못해. 저 지금 복으로 사는 거니까요. 누구든지. 사람아도. 아이고, 서디선 인생살이. 앵간한 것은 술 한잔 묵고 낸가 본디. 생전 안 잊힌 것은 앞서가 본 차석이더라. 야답다 하는 건 딸이 안 날 죽었어. 요 와서 모임에 안 날 죽고. 모임에. 모임에 안 날 죽었어, 처대기. 종기보다 뭐냐 났어, 우리 아들보다. 아이고, 예, 사람이 진로 도겁디다. 진로, 내가 그래서 진로 도건 중하여, 내가. 사람이 진로 도건 중하여. 자석을 죽어서 갖다 판부들도 세상에, 이렇게 산 걸 보면, 징그랗게 도건 중이요. 그때 술을 배워갖고, 술 한 모금에 눈물 한 모금씩 생기면서, 여태 가슴에다 자석 둘을 묻어놓고 사한다. 아이고, 아이고.
눈을 감아도 너희들이 눈에 서는 게 어매는 평생 다리를 못 벗고 잔다. 원래 그래. 그냥 죽으면 뻗을 거이다 그랬어. 못 뻗어. 뻗으면 재미안아. 요렇게 요렇게 오으로 자면 딱 그렇게 맛있게 재미온디. 빠듯이 못 놓어. 참말로 내가 참말로 이렇게 팔도 못 벗고 피나는게 잠도 못 자요. 그런 중 누가 알까요? 아이고 세상에.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몸이나 안 아파야 할 거인데. 오만 네가 이라고 아팠상께. 그것도 걱정이고 서름이다. 호랭이도 안 무섭고 구신도 안 무섭고 응? 그때 무서운 거 없어요. 진짜 독해졌어. 몸 아픈 것이 제일로 외롭고 무서워. 어메가 이제 너희들한테 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냐. 안 아파야 몸공이라도 들여서 폭을 만들어 주지. 예. 지 자석 때야 못 받으면 손자 때 받는단 거이라. 복을 너한테 좋은 일을 하면 옛날부터 그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내야 자손들한테는 언제고 어메가 못다 받은 놈까지 복을 주실 거이다. 얘들아, 아이. 날은 추워지고 기내라고 애쓰겠다. 날 걱정 말고 네 몸이나 건강하고 애기들이나 잘 키우고 잘 있거라이. 너희들이 우리 없는 집이 와 태해갖고 너희들이 고생했다. 복도 많고 병도 질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맹질고 복만 하라. 너희들 잘 되라이. 아그들아, 어메가 어디서 아주 기가 막히게 준 자가용을 안 나 얻어버렸다. 그래 나도 좋구만. 좋게 됐어 이제. 짱짱해. 아까 눈 병 어디? 짱짱. 좋아. 누가 쉴다 준데도 미안하고. 근데 요건 마음대로 내가 갖고 댕겨. 안 부서지면 좋겠어. 안 부서지면 좋겠어요. 평생 나 죽는 날 그냥 쓰고 죽게. 나 죽을 때 그냥 찔라고. 죽는 날 그냥 일을 허다 줘야 할 거니. 우리 집안에는 많이 그래. 우리 저 당숙모라고 아까 저 작은 집에 그 어머니도. 썼는데 돈도 안 되겠다. 우리 요 뱀이 주면 돈을 많이 받으모 손자들 주면 풍겨분이 주고 좋아라 하고 할머니 더 그럴 거인데 예쁘라고 할머니도 그럴 거인데 우리 손자들이 좋아라 할 거인데 아 돈 주고 있자지 싸지 싸고 사과 다 놓고 이거 갖다 팔아봤자
존놈만 그래서 보낼 거인게. 콩 두드려 놓고 그날 돌아가셨는데 뭐. 콩 가실인데. 콩 두드려 놓고 까불라 놓고. 어메도 그러고 할 일 다 해놓고 가면 쓰겄다 싶은데 내 일은 언제나 끝이 날까 모르겄다. 올해는 밤도 포도시 한가만이 주.